네, 여러분, 이번 12번째 주 일요일 경기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경기는 원래 패커스 콜츠를 하려고 했는데 패커스가 아쉽게 지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른 경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캔자스 시티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가 이제 디비전 라이벌 경기로 다섯 번째 주에 첫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라스베가스가 40대 32로 캔자스 시티에게 첫 번째 패배를 안겨줬었죠. 여기서 라스베가스가 패트릭 마홈즈의 첫 번째 인터셉션을 또 만들면서 큰 일을 해냈는데요. 이 게임을 이기고 캔자스 시티를 한번 돌았다고 합니다. 빅토리 랩이라고 하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캔자스 시티 선수들은 엄청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번째 주두 번째 디비전 라이벌 경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게임은 카 선수, 라스베가스의 공격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조시 제이콥스 선수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몇 드라이브는 이제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캔자스 시티도 그렇고 정말 멈추지 않는 모터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움즈는 타이리 킬에게, 그리고 네 번째 다운에서 이렇게 프링글 선수가 모션으로 가고 타이리 킬 선수가 픽업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터치다운 패스를 타이리 킬 선수에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7대 7, 1쿼터 4분을 남기고 동점이 되죠. 여기서 다음 드라이브는 또 라스베가스가 가지고 가는데요. 월러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타이랜드 선수인데 정말 잘합니다.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월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와이드리시버 같이 스피드가 있으면서도 타이랜드의 사이즈로 수비백들을 무너뜨리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에골로어 선수가 라스베가스의 두 번째 터치다운을 만드는 걸볼수 있네요. 여기선 또 켈시에게 마움즈가 패스를 컴플릿하는 걸볼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다운 골에 가야 되는데요. 패트릭 마움즈 선수가 핸드오프를 해서 에드워즈 일레어 선수가 이렇게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루키 러닝백인데 정말 역사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즌 이 시점까지 루키 역사상 세 번째 많은 야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선 부커 선수의 러닝 플레이 후또 월러 선수가 패스를 받아서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정말 잘 싸우죠? 여기선 필드골 트라이를 하고요. 그래서 17대 14로 2쿼터 또 4분 남기고 이렇게 라스베가스가 리드를 되찾아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공도 공격권도 다시 되찾아왔는데요. 여기서 월러 선수에게 다시 공을 던져서 컴플릿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패트릭 마홈즈 선수의 차례네요. 2쿼터 1분 19초를 남긴 상황입니다. 1분 19초는 패트릭 마홈즈 선수에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패트릭 마홈즈 선수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크 무브를, 사실 패트릭 마홈즈 선수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닌데 방향 전환 능력도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지만 가끔씩 저렇게 숨겨진 운동신경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패트릭 마홈즈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던지는데 코치들이 저거 절대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패스를 컴플리트하는 거볼수 있는데 여기서 인터셉션을 만듭니다. 패트릭 마홈즈 선수와 이제 로빈슨 선수 같은데요. 로빈슨 선수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둘의 호흡이 약간 안 맞았죠. 그래서 로빈슨 선수는 안으로 컷하고 있었는데 패트릭 마홈즈는 이제 나한테 와야지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다시 패트릭 마홈즈 선수의 차례인데요. 왜냐면 2쿼터 끝날 때 저게 인터셉션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3쿼터 시작할 때 패트릭 마홈즈 선수가 공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이끌어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레비안 벨 선수죠. 제치에서 나와서 이제 캔자스 시티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패트릭 마홈즈 선수는 이렇게 파켓에서 도망쳐서 이렇게 켈시에게, 참 저렇게 던지는 거 보면은 무슨 유격수 같이, 야구의 유격수 같이 공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선 클라이드 에드워즈 일레어 선수가 다시 런닝 플레이로 이렇게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25번. 네. 키는 170 정도 되는 선수인데 정말 잘 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라스베가스의 드라이브 차례인데요. 여기선 조시 제이콥스 선수에게 이렇게 패스 컴플릿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가 21대 17로 지금 3쿼터 막판에 리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램프로 선수에게,
이렇게 패스를 컴플릿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클렘슨에서 나온 선수죠. 미주 게임 보실 때 이렇게 쿼터백이 발로 사인을 주면은 모션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데리카 선수는 월러 선수에게 또 터치다운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등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스베가스가 6승 3패로 들어오긴 했는데 약간 이제 캔자스 시티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디비전 라이벌 경기이기도 하고 사실 디비전 라이벌 경기는 이런 전적 같은 거 아무 상관없이 서로 그냥 싫어하는 마음으로 엄청 열심히 뛰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켈시 선수가 패스를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발 디디고 오른쪽 발가락을 저렇게 드래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타일랜드인데 와이드 리시버들이 정말 많이 하는데 타일랜드가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여기서 레비안 벨 선수 토스를 받고 이렇게 터치다운 런을 만들어냅니다. 이 터치다운이 레비안 벨 선수 이번 시즌 제치와 캔자스 시티 통틀어서 첫 번째 터치다운이라고 하네요. 레비안 선수 원래 레벨이 정말 높은 선수인데 지금은 루키의 백업으로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넬슨 아골로 선수가 또 다시 패스를 받는 모습이고요. 데리카 선수 또 선수를 모션으로 보내고 이렇게 태클을 참 피지컬하죠. 미식축구에 이런 피지컬한 플레이는 빼먹을 수 없죠. 다시 봐야 됩니다. 이런 건 데리카 선수 또 패스를 던지는데요. 아 여기서는 이제 패스를 컴플릿하지 못했지만 PI 콜이 나옵니다. 패스 인터피어런스 콜이 나와서 이렇게 1야드에서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시간이 정말 많죠. 근데 아무도 오픈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베테랑 제이슨 위튼 선수가 오픈이 되면서 위튼 선수가 원래는 열려있지 않았었는데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라웃을 뛰면서 다시 쿼터백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다운을 결국엔 만들어내고 말죠. 1분 43초가 남았는데요. 패트릭 마홈즈에겐 정말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실 1분 43초 다 필요하지도 않아요. 패트릭 마홈즈는 여기서 드라이브를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패트릭 마홈즈 선수가 이렇게 쭉쭉 드라이브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22야드 라인에서 이렇게 스크램블을 하다가 런닝 패스로 이렇게 켈시 선수에게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경기에서 라스베가스가 또 이기나 했는데요. 그렇게 되진 않았고 라스베가스가 유일무이하게 이번 시즌 패트릭 마홈즈를 인터셉트한 팀이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데리카 선수가 이렇게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경기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패트릭 마홈즈 지금 3년차 MVP도 받았고 슈퍼볼 MVP도 받았었는데 어떻게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선수인 것 같습니다.